그날 바람이 불 때,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 할렐루야. 하얀 면사포를 쓰고 수줍게 입장하는 신부처럼 하얀 겨울이 자연을 감싸는 이날, 따스한 한 잔의 차처럼 주님의 따스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년 전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던 화해와 치유 재단을 해산한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본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도 하지 않는 채 100억 원의 돈으로 모든 일을 덮으려 했던 일본 정부를 향해서 피해자 중심 원칙에 입각해서 해산한다. 그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보상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 동안 씻지 못할 상처를 받은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사죄와 상처를 보듬어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정치인들은 성적 학대를 했던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며 심지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런 일본의 자세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가해자의 진정한 자기 본질의 고백과 반성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의 화해와 치유도 나 자신의 본질을 직면하고 진정한 고백과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쓴채 두려워 떨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 됩니다. 부디 이 슬픈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본질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진리를 외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각 사람이 은혜 안에 화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각 사람이 은혜 안에 화해하고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스스로 벗었음을 발견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면 8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누구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막연하게 날이 시원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의 잘못을 심판하고 정죄할 때 태풍과 천둥 같은 것을 동반하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즉, 8절에서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아셨다는 뜻이고,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대기와 하늘이 차가워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일까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기를.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둘이라는 숫자는요, 확신을 상징합니다. 율법에 보면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한 명일 경우는 사형을 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증인이 한 명이면 그 사람은 사형을 못 시킨대요.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을 확신하고 형 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혹시 잘못 생각했을까 봐 혹시나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다시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회개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에게 처음 여자를 데려가셨을 때 아담은 기뻐하면서 그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름답다고 한 여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궁극적인 걸작품인 여자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자도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미룹니다. 책임을.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바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모습도 죄를 지은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누구 탓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무슨 잘못을 해도 전부 남 탓합니다. 남의 탓해요. 너가 그랬잖아. 엄마 탓, 아빠 탓, 친구 탓,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을 때도 장애물 탓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과 나이는 어린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과 희생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지 못한 모습이 성도된 사람들에게도 나타남을 아십니까? 내가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성숙한 성도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찔리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뉴소라고 하는데 말 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실을 깨닫고 마음과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기들의 앞장서서 죽였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음 깊숙이 찔림을 받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면서도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라는 단어에 다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자복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이고 자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 고백하다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동의하다입니다. 저에게 지적해 주신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하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복하다라는 단어 속에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세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다 입으로 즉 말로 한다는 것. 이에 반해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돌아서다 또는 길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쪽을 바라보다가 완전 돌아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예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또한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놓아버린다. 이처럼 회개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자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복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도둑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 말을 믿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다음날 같은 가게에서 또 도둑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도둑은 주인 앞에서 자복은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복하다가 끝을 냅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약속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께 드렸던 회개는 자복입니까? 회개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참된 회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가.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행위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라. 즉 세례를 통해서 이전의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삶의 삶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의 헬라 원문을 보면 회개하라 라는 말은 2인칭 복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은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원어의 뜻에 맞게 번역해 보면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지만 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머나 어머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됐어? 근데 반대로 10년, 20년, 30년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 귀한 직분 맡고 있어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과는 영적 교제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이나 생각에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냅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믿음을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으로 회개합시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사모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음을 주목해 봅시다. 바로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모니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 몇 명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깨졌어요? 하모니가 깨졌다는 거예요. 죄는 모든 관계의 하모니를 깨트립니다. 깨트려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또 서로 책임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니 그 둘 사이의 관계도 깨졌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 간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서로 섬기며 위로한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을 있어. 지금 완성된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 보실 때 엉망진창일 거야. 다음을 있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끄집어 날라고 하지 마.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 여러분 판단받아.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더 크게 하면 응? 서로 섬기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등 뜨둥겨주고 교회는 이런 은혜의 집이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심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날을 가리켜 큰날이라고 합니다. 큰날.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그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고 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두 그룹으로 나누실 겁니다. 양과 염소의 그룹으로 나눌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들도 잠들기 전에 지팡이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지팡이로. 너는 내 양이야. 아, 저는 내 양이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근데 염소는 안 세요. 이처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고 양과 염소로 구별하십니다. 왕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시 한번 상속받으라. 왕은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으며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고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을 공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은 자식을 인하여 슬퍼하는 자를 찾아가 위로한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너가 바쁜 일 멈추고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식당에서 섬기고 차량 봉사한 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행동과 대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속에다 숨겨둔다고요? 아버지 다 알아요. 저 세상 끝머리 가서 숨는다 해도 다 주님이 그거 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잊을 줄은 모릅니다.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합시다. 주님을 떠난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 심판의 날은 두려움과 떨림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은, 여러분에게는 그날은 상급의 날, 시상식의 날, 인정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